한동훈 대표입니다. 헌정 중단 맞겠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꼬집은 여당의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서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매몰차게 끌어낸 게 그 본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새 이번에는 이런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을 안 봤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김영선 공천조라 혹은 권력은 김건희가 쥐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쥐고 있다 등등 이런 녹음 파일 말고도 아까 정진석 실장은 경선 이후에 매몰차게 끄는 게 이 명태균 씨 녹음 파일 논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2022년 6월 뭐 대통령 전화 통화 아직도 해. 뭐 고생했다 축하한다고. 야당 이런 추가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최근에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고려하면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볼 건지 여러 해석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져요. 저게 아마 배경 상황이 선거 직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예.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누군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전화기를 바꾸는데 아직까지 통화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 차원에서 명태균 씨가 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통화를 했다는 거 본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 부합하는 정황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에 더해져서 김영선 의원의 여러 가지 영상을 뭐 편집해서 보내줬다. 이건 아마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준 것 같아요. 만약에 보내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축하한다라는 정도는 당선에 대한 축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뭐 교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분의 말이 맞다는 정황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설령 일부 문자메시지가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뭐 축하한다라는 정도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거에 반하는 사실관계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아직 통화한다. 5월 9일은 통화한 건 맞고요. 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6월에도 전화로 아직 통화하고 있다는데 일단 뭐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성춘 부의장님 사실 보수 여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번 부분 같아요. 다음 화면을 만나보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쏟아지는 그 이른바 친윤과 대통령실 해명들. 강명구 의원,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했던 거 아니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오후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매몰차게 끄는 게 본질이다, 정진석 실장. 오후에는 짜깁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 혹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솔직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일련의 의혹들이 해명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명대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은 아니다. 뭐 전혀 그런 사 없다 얘기를 하고 근데 녹취가 드러나게 되면 좀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이 한 장 공개되면 아 그 이후에 연락한 적 없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게 전부다. 라고 또 변명을 하죠. 또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건 말뿐이다.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뭔가 녹취가 공개되면 그제서야 그 이후로 정말 연락한 적 없다. 다시 반복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저희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명태균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을 다 믿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여왔던 해명이나 친윤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들이 계속해서 반박되고 있으니까 지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친윤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저렇게 뭔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심지어 태블릿 PC가 공개가 되고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쳐줬다는 사실이 공개됐을 때도 당시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나도 연설문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문을 받곤 한다, 이건 문제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까지 방어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의원들의 저런 반응이 그렇게 새롭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대통령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된 그 녹음 파일 말이죠. 보수 전체 위기감이 일단은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명태균 씨 그 녹음 파일 공개된 이후에 여당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나흘 정도.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작심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용산을 향했다면 오늘 최초의 발언은 지지층을 먼저 향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헌정 중단을 막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을 거다. 착각하지 말라. 한 대표가 그동안 뭐 용산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헌정 중단을 막을 거다. 이 얘기는 조금 메시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구자랑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야금야금 먹고 들어온 거대한 프레임이 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던진 것이죠. 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공천 과정의 잡음 혹은 뭐 의혹 이런 것들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였으면은 녹취록이 한 번에 나오고 그것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도 더 있냐에 대해서 NCND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이것 을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 두 개가 있을 이재명의 운명의 달이라고 불렸던 것을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장외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부터는 이것까지 맞물려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짚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의혹을 보면은 사실 용산의 해명을 일관되게 지금 이 녹취 나온 것까지 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정하게 끊었다는 발언도 맞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 게 맞고 예. 그 이후 에는 김건희 여사하고만 통화했지만 예. 여사도 공천에 대해서는 나도 힘쓸 수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를 일부러 속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예. 홧김에 개혁신당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팩트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특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빌미가 돼가지고 대응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정적인 육성이 더 나와가지고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촛불 뭐 혹은 광장에서 논리가 작용되지 않는 혹은 법적이지 않은 내용 가지고 정권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것이고 해명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들은 용산과 긴밀히 소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밑에서 조율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점이 하루 이틀 뭐 한 달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 가지고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예. 개입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민주당이 내야 맞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도 구자랑 변호사께서 잠깐 짚어봤지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배신자 아니냐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천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다르고 나는 보수의 보루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최전선을 막아서 헌정 중단을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도 듣기에 따라서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현재 민주당이 저런 시도를 헌정 중단으로 일단은 규정을 했잖아요. 예. 헌정 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내에서도 그런 행위를 해왔죠. 예.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사실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헌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사실은 어렵게 만들어 2인 체제로 만들어버렸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저런 규정은 맞아요. 그러니까 헌정 중단 시도를 장애까지 나가서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이란 개인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시각을 대통령 이런 직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이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탄핵은 함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권을 중간에 끌어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정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고 이 보수 대 진영 진보의 진영 대결이다 이런 식의 아마 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약간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도 쇄신하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사선 의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일단 당도 소통을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예. 당내 의견 취합을 좀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의견들을 한동훈 대표께서 좀 더 취합하신다면 저런 기왕의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까요? 여기까지 어떤 여러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 메시지 헌정 중단을 막겠다는 거 이제 보수층을 향한 한 대표 메시지라면 용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다름 아닌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뭐 그런 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잖아요.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한 대표가 강조한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즉시 여기 즉시 중단, 즉시 임명. 구자영 변호사님, 지난번에 3대 요구했는데 두 개가 더 얹어진 것 같고 이 얘기가 물밑에서 해봤고 그 한 대표가 명태규 씨 녹음 파일 이후에 한 나흘 정도 침묵한 것도 용산 대통령실이 본인들 스스로 뭔가 수습할 그 기회, 시간적 여유를 소통을 통해서 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바라라. 이렇게 오늘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봤을 땐 언론에 공개됐을 때는 그 밑에 이전의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다. 이런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것이 물밑에서 용산이 먼저 결단을 내리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게끔 하는 주체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인데 예. 지난번에 3대 요구로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심해서 풀겠다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시점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민주당의 공세를 통해서 지금 녹취록이 나오니까 여론이 더 악화됐잖아요. 지금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졌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더 얹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대통령께 기회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제 매듭을 푸는 이제 그 모양새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는 지금보다 더 늦어질 경우에는 두 개, 세 개가 더 얹어지더라도 지금만큼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실기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고 예. 지금 이 모양마저도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당의 공세 때문에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되면 그때는 논리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와버리거든요. 예.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로 나갔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 탄핵이나 이런 법리적인 거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못 박은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취임 이전의 내용들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가지고서 안 되는 영향
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도 나도 법조인이지만 법을 앞세워서 안 되는 영역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예.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저 다섯 가지 요구 중에서 수용을 하시는 방식으로 스스로 풀어내시는 것이 민심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뭐 사실 이 정도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할 건 대체적으로 다 요구한 셈이겠죠. 대통령 사과 이건 처음 했던 겁니다. 처음 이번에 과감한 쇄신 개각 참모들도 많이 바꿔라. 대외활동 즉시 중단하라. 이게 뭐 외교활동도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특별감찰관, 국정기조, 4, 5번은 비슷한 얘기를 과거 했었다면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그동안의 용산기조는 떠밀리듯이 뭔가 안 하겠다는 건데 이 다섯 개 중에 대통령이 뭘 하나라도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사과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아까 얘기했던 헌정 중단에 이재명 방탄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거 빼고 지금 다섯 가지 얘기한 건 잘한 거예요. 저거 요구해야죠. 대통령께 당연히 요구해야 돼요. 여당 대표가 저 정도 얘기 못한다면 여당 대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저 정도 얘기 못한다면 여당 대표 해서 되겠습니까? 다만 저게 실행이 안 될 때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받을 의장이 거의 없어요. 즉시 받으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이 사과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실 그것마저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자회견 정도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 나와서 또 박절하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저 주장들이 최소한의 것이에요. 저건 정말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될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마저도 받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혀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최소한 여당 대표가 뭔가를 요구하면 받는 듯한 신호이라도 해줘야 돼요. 아니 이렇게 되면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안 좋아지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대표의 오늘 아침 메시지는 보시는 자막 그대로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헌정 중단 맞겠다는 걸 보수 측에 얘기한 거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보이는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한 게 다섯 가지를 내놨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